상태가 정상이야. 아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닌 플레이다. 오! 왜? 아니야 아니야 안돼! 코치 은퇴하겠습니다. 혹시 죽는데도 모르겠다. 각국이 각국이라는 마약에 이미 찌든 거야. 모든 팀들이 독일 팀 단 하나만 빼고 A를 못 미는 거예요 상대가. 그때는 이제 놀란날 그 막 준비된 전략이었다고 포장을 했지만 지금 와서 비하인드를 밝히자면 그냥 당기고 네. 손목하고 딱 이런 느낌으로 오 이렇게 하는 게 좀 뭔가 편한 것 같긴 하네요. 자리아 시간 할 때 치는 게 좋네. 자리아가 앞에 나오게 기회를 주면 안 돼? 아 나이스. 오우 야 빡세. 좀 편하죠 에이. 네 오 약간 확실히 이 자세 하나 바꾸는 걸로 많이 바뀌는데요? 오 큰일 났는데? 이 지금! 오케이 나이스. 오케이 내가 못 밀었어. 잡아 잡아 잡아. 나이스 나이스. 목욕. 오 채웠네? 아 깨웠어. 내가 안 깨웠어 이거.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. 누가 깨웠냐? 지금 한번 템포 끊기. 다시 괜히 썼나? 아니요. 아 괜찮습니까? 땀풀이. 오. 아 근데 좀 이렇게 두고 하는 게 낫겠구나. 제가 너무 내려가 있었군요. 오 이거 너무 좋다.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항상 여기에 두고 했으니까 이게 가다가 막혀요 맨날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두고 해라 책상 턱받이가 있으면은.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가지고. 그쵸. 근데 고감도냐 좀 저감도냐에 따라서. 원래는 저만 하고 끝내기로 했잖아요 오늘. 근데 시청자분께서 메일을 보내셨어. 안녕하세요 나무늘보님, 저는 1년 넘게 마스터를 탈출 못하고 있습니다. 1인분 이상하면서 캐리하는 것 같은데 티어가 안 올라요. 다 똑같은 생각이죠.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번 피드백 받아보고 싶어서 메일 드린답니다. 꼭 좀 봐주시고 팩트를 쉽게 때려주세요. 못하는 거 못했다 또 이렇게 또 강하게 또 얘기해 주실 수도 있으십니까? 못하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다르네. 엄청난 바지님이거든요. 마스터 티어라고 하세요. 뭐 하고 있는 거죠? 뭐지? 뭐지? 스타팅부터 약간 잘못된 느낌이 있긴. 아 시작부터 잘못됐습니까? 처음에 여기 보고 있던 거예요? 네. 아 왜 저길 보고 딴짓하고 과자 먹고 있었나? 담배 피고 있었나? 상대 윈스턴이 올 때 방벽을 갈아버리면서 윈스턴이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삭제해버리거나 아니 위도가 후차 타고 올라가도 거기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. 근데 저기에 붙어 있으면은 그걸 반응할 수 있는 게 매트릭스 밖에 없어요. 아 그럼 첫 포지션을 애초에 여기 잡았어야 된다. 시작부터 좀 뭔가 아니지. 좀 예, 어긋났다. 시점 안 맞는데. 아 시점이 아예 안 맞나요? 아까 나무늘보님한테 직접 듣다시피 에임하고 이제 매직을 잘 안 맞는데. 아 저랑 같은 문제점 있는 거네요. 매칭이 안 되기는. 아 여기서 네. 되게 못 따라갔잖아요, 그렇죠? 네. 보면은 반드시 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. 아 여기서 이거는 야... 사용자의 감도가 이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섬을 넘었을 때. 아, 아 이거는 합시다. 부스트를 통해서 이제 다음 수를 강제할 수 있는.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되죠. 저 위쪽으로 간다는 이쪽 그렇죠? 이 진영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다던가 자리아가 날 못 때리게. 지금 2분밖에 안 됐는데 폭풍 피드백이 들어왔네요. 2분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. 시청자니까 네. 좀 뇌절했어요. 아 저도 이 정도 실력인가요? 같은 마스터 구간인데? 내가 볼 때 매칭할 때 멘탈이 터져 있어. 아 왜 난 못 올라가지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은 채로 이제 게임을 하니까 다른 선택자 계속 안 나오는 거야. 아 이분 멘탈이 터진 상태로 게임하는 것 같다는 거죠? 네. 이건 조금 무리한 것 같은데요? 그냥 멘탈 터지네요. 아 멘탈 터진 플레이다. 부스트를 계속 네. 먼저 쓰니까 상대 진영에서 웰컴 투 헬 하면서 이제 뛰고 있으면 제 목표잖아요. 아 특히 자리아 상대로 이러면 안 돼. 자리아가 지금 신나 보이네요 딱 봐도. 자 들어가자 하면서 기발을 신나게 지지는데 계속 이제 터지니까 이제 리퍼도 아 신나서 오네요. 일단은 수많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 상태가 정상이래요. 아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닌 플레이다. 그냥 좀 쉬었다 오세요. 그냥 좀 쉬었다 오세요. 이 상태면은 다이아 가자 할 수 있어요. 아 다이아 가자. 뭐 하고 계신 거지? 이분 방금 벽 보고 반성하고 있었나봐요. 아 채팅 쳤어 내가. 아 채팅 쳤다. 오 냉철한 분석이네요. 니 말이 좀 너무 자주 터지시는 것 같은데. 아... 이제 그거 응수한다고. 아 오 자리에 잡았고. 이런 부스트 말하는 거예요 지금. 위성적인 판단의 끈을 놓아버린 부스트. 이것도 계속 전진하면서 끈을 쏘고 끊고 쏘고 끊고 하면서 내가 나중에 부스트로 결정적인 딜 캐치나 이제 아... 방해할 수 있는 거를 설정을 하는 거죠.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이분 각폭을 되게 좋아하네요. 방금도 이거 순식간에 그 외워놓은 각폭을 한 것 같은 무빙이었거든요. 머릿속에 궁 생각만 있는 거야 그죠? 지금 이 자리 이 마스터의 플레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? 뭐 상태가 안 좋다 이야기 좀. 아 상태가 안 좋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두자. 몸에 좀 열이 많다. 몸에 좀 지금 열이 많은 상태다.
쏘고 끊고 하면서 내가 나중에 부스터로 결정적 커지가 않아. 그리고 자포 각폭 드디어 던집니다. 니가 간다. 와 이거 다 폭발나온다. 아 이거 싶어. 위스턴 있으면 위스턴이 리드하면서 위스턴이 뛸 방향에 정해지면은 미리 갖다 줘야 되거든요 요즘. 아 지금 탱들이 좀 따로 노니까. 아 지금 너무 따로 노고 있다. 각자 노는 거네요. 거의 뭐 민트 초코 김치찌개 맨키로. 이미 멘탈이 터졌어. 이 팀단이 터진 거. 다음에 만날 때는 다시 적이다 하면서. 아 팀한만 이미 박은 상태군요. 1라운드 끝나고 이 사람의 판단에 무기를 두는 거지. 오 이렇게 근데 깨워도 상관없어. 근데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아 팀원을 죽이는 플레이를 해버렸네요. 내가 먼저 아나랑 싸웠어. 아 이거는 아나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던 플레이네요. 힐러가 김훈이 좀 살이 세. 아 아까 힐러한테 저 약간 정치를 받은 듯한 보복성 플레이다. 이제 거기에 이제 열이 바라진 거야. 아웃포커싱 되어 있는 기분이군요. 어? 어? 또 각포? 오! 이것 때문에 각포를 못 넣는 거예요. 한번 손맛을 보는 것 때문에. 오버워치를 육류했지만 진짜 모르겠다 오버워치는. 이것도 지금 리퍼 때문에 딱히 견제할 게 없어서 위로 가기도 할 것 같긴 한데. 이거 왜 자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마스터 때도 너무 아프지. 상대 자리가도 지금 좀 무리를 했죠. 리퍼 뚫리니까 또 싸운 것 같은데 지금. 아 상대도 싸운 것 같다 지금 플레이가. 도움을 라인에만 집중하긴 하는데. 이거 의도한 걸까요? 6년 코칭이는데 모르겠어 오버워치는. 아 오버워치는 나도 아직 모르는 게임이다. 또 각포? 또 각포? 또 각포? 오! 선생님 왜 머리를 감싸지시죠? 라인 방벽 어디가? 아 볼까요? 그것이 알고 싶다 나가. 그것이 알고 싶다. 뭐하고 계신거죠? 스팅이죠 뭐. 아니 이거 밀 수 있는데 왜 밀린거야. 아 내가 4인궁 해줬는데 여기서 반박한다고 이제 또 시간 들어가고 또 쳐치신다고. 그냥 이기기 위해서 좀 쓸데없는 걸 내려놔야 돼. 아 쓸데없는 걸 좀 내려놔야 된다. 약간 피드백을 보낸 심리가 내가 이렇게 많이 각폭으로 킬을 많이 해줬는데 왜 도대체 못 밀었냐 라는 것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죠? 캐리를 한 시간이나 타이밍이 있긴 했지만 디바로서 필요한 플레이는 별로였던 거죠. 아 디바로서 필요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다. 이거 혹시 한 라운드만 슬쩍 봐도 될까요 이거? 이것도 화나 있는지? 리알토는 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몸이 열이 많은 맵이기도 하죠. 아 그쵸 이탈리아 후끈후끈한 나라죠. 지중해 열기 때문인지 사람들도 좀 많이 덥습니다. 많이 조금 어지러우신 것 같은데 선생님. 몸에 열기를 시키려고 들어온 거. 아 그쵸 그쵸 몸에 열기를 시키기 위해서. 아군딜러랑 이제 힐러를 잘 안 본다? 근데 보통은 디바들 위치 다 확인하고 가거든요. 아 이게 마스터 티어의 플레이가 맞나 근데? 아무리 화나 있어도 그렇지? 위스터 뛸 때 바로 부스터로 쳐내야 되는데 캐치고 가듯이. 이제 그런 생활 자체가 아예 안 나왔던 것 같아. 지금 이 정도면 내가 볼 때 몸에 열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몸이 불타는 것 같은데. 몸이 지금 뇌도 타버렸다. 오 자폭이 또 찼어요. 이분 자폭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. 지금 기회긴 한데 아무도 썼잖아. 지금이 기회야. 지금이 기회야? 안 돼 이러면 안 되죠. 설마 지붕에다 넘기려고? 그러게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.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. 걱정하지 마. 나에게 각폭이 있어. 상대가 어디까지 오길 바라는 듯한 무빙이거든요. 햄스터가 이미 충돌했으면은 팔드랍을 찍지 않는 이상은 그냥 냅두고 탈 거는 게 맞고. 이거 죽었다. 어? 뭐돈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? 아 역시 어머니는 모르겠다. 너무 어렵다. 한 게임에 인간공성이 다 담겨있다니까.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? 그런 건 소용없어요. 데일 카네기의 법칙 보면 이제 1. 사람한테 잘해줘라. 상대를 비난하지 말아라. 상대가 나에게 중요한 걸 인식시켜줘라. 여기서 그게 안 통한다고 그래. 모두가 화나있다고. 아, 선생님도 좀 화나신 것 같은데요? 흐름을 끊어야 되는 타이밍이 반드시 오는데 못 끊었다는 건? 아쉽죠? 아하 나라만 했을 거야. 아까 말씀하신 타이밍에. 근데 제가 볼 때 이 판도 인류애가 좀 저버린 편이지 않을까요? 인류애가 저버린 편이. 물론 윈스턴 공 쓰고 들어올 때 그래서 자꾸 해서 못 오게 하는 플레이도 있긴 해. 되게 지금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시네요 이분의 플레이. 네, 제가 좀 그게 좀 좋게 보려고 노력을. 아 좋게 보려고. 인간 관계론이 있기 때문에. 인사성이 밝네요. 몸의 열을 빼기 위한 그 냉각의 일환인 거죠. 아 냉각의 일환이다. 아니야 안 돼. 잡았다 여기 돌아온다. 보통 이제 계단 쪽에서 이쪽 계단에서 어? 간보면서 하거든요. 그러니까 흐름이 안 끊긴다니까 공을 써도 상대.
뭐죠? 승부는 모르는 건데 왜? 아 이겼다고 생각하고 지금 방심하고 낙상한 건가? 역시 머릿속 오버클럽 돼버렸어. 최적의 배수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이제 타버린 거야. 아, 지금 내가 타버린다. 근데 또 신기한 건 막네요 이거를. 너 진짜 또 막네. 근데 리폼은 들어오면 또 모르겠는데. 이겼다 라고 할 거. 라고 할 뻔. 어, 이걸 아직 또 밀렸네. 아, 코치 은퇴하겠습니다. 역시 밀려도 모르겠다. 회사가 밸런스 못 맞추는 이유도 있어요. 진짜 모르겠는데 아무래도. 그렇죠. 이거 보고 어떻게 밸런스 맞춰? 근데 여기서 막으면은 뚫을만한데. 못 막겠는데? 어, 그 타이어가 또 이 길이 터졌어요? 어허. 진짜 모르겠다. 어? 콧방 안 빠진 거 보고 썼다. 어 근데 윈슨 잡았다. 어? 레킹볼도 잡았다. 빨리 넘어가자. 빨리 넘어가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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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다른 한순간도 일말에 의심을 하지 않는 거야? 왜? 난 모르겠어. 아이고. 세상에. 세상에. 좀 이런 분들도 이렇게 젠지 아카데미에 그 피드백을 받으면 성장할 수 있겠죠? 성장할 수 있죠. 다만 이제 진실의 방 가는 빈도가 좀 높아질 거예요. 아 진실의 방을 좀 다녀오면은. 또 2층 가서 약간 체크할 만한데. 각폭도 보나요? 각폭 보고 있으면 무조건 내가 봤다. 오 하나 잡았어. 이거 정상이었으면 아까 햄스터 네. 발굴해 들고 갈 때 이미 쫓아가서 네. 파일드라이브 각도 비틀어야 되는 건데 아예 바른 거 알잖아요. 각폭이라는 마약이 이미 찌든 거야. 내 보상체계가 그거밖에 없다. 내 보상체계 불도 재미없어. 매트릭스 재미없어. 지금 나를 만족시킬 건 각폭뿐이다. 나에게 나라가 허약한 유일한 마약은 각폭밖에 없는 거야. 아 이 짜릿함이 이미 맛봐버린 거군요. 그렇죠. 이분은 재활이 필요해. 아니 재활이 필요하다고요. 이분은 당분간 디바를 금지를 해. 아 디바를 금지 선생님, 그 제가 신뢰하는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네. 수습을 하자면 좀 이제 고백을 하자면 네. 이분은 마스터가 아닙니다. 몰래 카메라였습니다. 절대 마스터일 리가 없다니까 이게. 야 이게 확실히 게임 코치의 눈은 못 피해가네. 아, 너무 웃겼습니다 선생님. 그래도 그 와중에 이 학생을 평소에 대하는 태도 놓지 않으려는 이쯤 돼서 냉정하게 평가하면 머릿속으로 냉철하게 어디라고 생각하셨습니까? 아무래도 또 시청자분이고 이게 피드백 보드로 온 분이다 보니까 필터링을 거치셨을 거예요. 그죠? 다이아 정도만 해도 자기 피지컬에 대한 약간 확립이 좀 되어 있는데 솔직히 보면서 플래티넘인데? 플래티넘인데? 그거 생각밖에 생각이 안 나긴 했어. 머릿속으로 플래티넘인데? 절대 이런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. 심지어 아. 다이아에서도. 아하 이분 티어 네 부러지었습니다. 제가 너무 높게 하지만 아. 플래티넘까지 갈 수 있다는 신호니까 화이팅. 아 그쵸 화이팅. 제가 보니까 이게 됐다. 네. 거기는 인류애가 있을 수가 없어. 아 그쵸 인류애가 멸망해버렸다. 우리는 심각한 각폭 중독자이십니다. 각폭 중독자다. 브론즈를 탈출하려면은 각폭과 부스트를 내려놔라. 좀 못할 수도 있지. 좀 못할 수도 있지. 그게 솔직하니까 이거 중독이라니까. 중독이에요 이거는. 2016년 오버워치 월드컵 주장으로 또 있었던 그 타이롱님이신데 디스턴 아우노즈의 헤드코치로 있다가 현재는 젠지 e스포츠 아카데미에서 게임코치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. GGA 온라인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저처럼 배워볼 수 있습니다. 오늘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해보신 소감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있으실까요? 프로는 재능빨이다 이러지만 솔직히 재능이 어떤지는 솔직히 정의를 못하잖아요. 자세히 노력하는 방법만 굳혀야 되고 내가 실천을 옮길 의지만 있다면 티어는 모를 수밖에 없어. 그래서 그 기회나 이제 코치분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GJ를 통하든 뭐 다른 학원을 통해도 한 번쯤은 좋은 게임 건 맞아. 뭐 일단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컨텐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. 다음엔 또 더 다양한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. GJ에서 또 이제 코치 강사로 계속 활동하고 계신 태영 코치님도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유바.